적을 향해 뻗은 기다란 포, 무엇이든 뛰어넘을 기세의 궤도, 늠름하고 거대한 몸집. 지상전의 제왕이라 불리는 전차 이야기인데요. 전차 영화로 잘 알려진 퓨리. 영화 속 전차의 강렬한 전투신을 보고 있으면 전차가 왜 지상전의 제왕이라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무기체계와 방위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전하는 말하는 방위사업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블랙팬서, K2 전차입니다. 먼저 전차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관총이 주요 화력수단이었는데요. 난사하는 기관총을 돌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땅을 파고 방어적으로 싸우는 참호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선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타개할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죠. 이런 상황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가 도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전차를 개발했고 전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합니다. 전차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독일군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병을 호위하거나 지원하는 정도로 전차를 이용한 반면 독일은 전차를 본격적인 공격수단으로 운영하면서 유럽을 지배하기도 했죠.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전차를 개발했을까요? 1970년대에 시작된 한국형 전차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1 전차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전차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자 설계와 제작 모두 국내 기술을 토대로 K2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실전 배치된 육군의 주력 전차 K2.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흑표로도 불렸던 K2 전차는 한국형 120mm 55 구경장 주포, 다양한 능동방어체계, 반응장갑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명품 전차입니다. 세계 10대 주력 전차 4위에 오르기도 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차죠. K2 전차에서 특히 빛나는 우리 기술은 엔진에 있는데요. 세계 유수 3세대 전차들의 1500마력 엔진은 대부분 독일산인 반면 K2 전차는 국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방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K2 전차의 1차 양산분에서는 독일산 파워팩을 달았지만 2차 양산분부터는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한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독일이 파워팩을 만드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순수 국산 파워팩 개발도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고안하고 검증하여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겠지만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우리 기술로 개발할 우리의 무기체계. 전력화도, 해외 수출도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